투자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모두가 리스크를 안고 하잖아요. 이게 심리적 요소, 불안감, 그다음에 투자 실패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흐름만 봐서 그런 거거든요.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보시면 여기 단기적으로 이거 양봉 조금 올라왔다고 지금 불안하잖아. 그죠? 나버리고 갈까봐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력들보다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게뭐 유리해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을 굴리는 회사들은 특정 기간 내에 이 돈을 써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뭐 뭐야 이걸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미들은 그런 게 없잖아. 아, 시간이 여유롭다. 시간이 여유롭잖아. 네네. 근데 이렇게 가장 큰 무기인 시간을 개인 투자자들은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펀드 회사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그래서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굴리시는 분들은 이게 성과를 내야 되지만, 내야 되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 기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유리한 최고의 집행법인 무기인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호랑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비트코인을 왜 들고 있을 수 있었느냐? 마이너스 80% 찍었을 때도 왜 들고 있었느냐? 나는 시간을 보고 투자했으니까요. 몇년 있으면 저 10년 차입니다. 그죠? 네. 10년 정도 참고 저팔 거예요.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자산 분배를 할 건데, 시간을 두고 투자하면 100% 수익인데, 이걸 이해를 못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민들과 부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죠. 서민들은 적금을 부어서 또 예금을 하고 적금을 붓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종잣돈을 만들어서 뭐예요? 아파트 사지.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네, 대출받아서 이자 내면서 삽니다. 이게 행복한 삶인가요? 아니죠. 영원히 이렇게 그렇죠. 살게 세상 구조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평생 나는 대출 이자를 갚으면 살아. 그래서 내가 이제 적금 초기 시대를 만들어서 이거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어. 그럼 할부 끼고 산 거잖아. 어찌됐든 이자 끼고. 그죠. 이 이자를 다 갚을 때쯤에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은 뭘 하느냐? 이사를 또 가.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더큰 부동산으로. 아파트로. 대출 끊어서. 자산은 늘어나지만 내 삶은 힘들어. 그렇죠. 왜? 돈이 가 거기 쏠려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계란 하나 사 먹는 것도 힘들지. 그리고 이제 보험 있죠.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야, 보험은 당연히 필수 아니냐. 환급형 보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연금보험도 많이 네, 들죠. 근데 그거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그냥 기본 혜택만 되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여기서 더 들어가는 돈을 환급 안 되는 걸 가입하고, 그 여윳 돈으로 차라리 우량한 종목을 사놓으면 사실 그 수익이 더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그리고 절약을 하죠. 뭐 절약은 필수지만 쓸데없는 게 절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 투자하는 것도 절약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 힘들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집착을 많이 하죠. 뭐 돈에 대한 집착, 집에 대한 집착들을 많이 해요. 한 방에 대한 집착도 많이 해요, 생각보다. 한방, 단기간, 로또 이런 그쵸. 것에 집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어, 일반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적금 대신 헤지 수단을 이용을 하죠. 내 돈이 적금 붓는다는 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뭐 채권을 산다라든지, 뭐 다른 뭐 상품을 산다라든지 이런 아니면 것들을 많이. 최소한 펀딩피라도 받던지. 그렇죠? 그런 걸 하죠.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적금이 얼마나 멍청한 건지, 보험이 얼마나 마이너스인 건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만 가입하죠. 그쵸. 그싼 안보험, 뭐 10만 네네. 원짜리 안보험이랑 그리고 실비보험, 자동차 보험 딱 이것만 드죠. 맞아요. 다른 거 환급형 안 듭니다. 왜? 마이너스인 걸 알고 있거든. 이거 적금 마이너스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거 보험 마이너스죠. 이런 거안 해요. 이제 해지할 수 있는 대로 넣죠. 그리고 절약. 돈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대출. 대출에는, 여기서는 이자를 내는 대출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의 대출은 내가 여기서 대출을 끌어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에다 옮겨 남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간에 차익을 남기는 대출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투자는 생활이죠. 사실 부자들의 뭐 생활 습관 보면은 뭐 이재용이라든지 여러 뭐 재벌들 아니면 자산가들 보면은 현금으로 다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다 분할로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 그걸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현금으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토사장들밖에 없어요. 토사 진짜입니다. 그죠. 이재용보다 토사장이 현금 더 많을 거야. 아, 현금은? 그럼요. 물론 삼성전자에서 현금 비축해놓은 거 빼고 네. 개인 돈으로 이재용보다 토사장 형님들이 현찰이 더 많을 겁니다. 아, 그분들은 통장에 돈을 못 아, 넣지. 못 넣지. 한 검은 몇천억씩 돈이니까. 있어요. 은행보다 잘 모르는 게 사람들이 은행에서 굴리는 돈보다 사채 시장에서 굴리는 돈이 더 커요. 네. 우리나라는. 불법 자금 굴리는 게더 큽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들이 건물 질때 은행 가서 빌리는 거 같죠? 아니요. 사채 시장 가서 빌려와요. 아, 근래. 예. 네, 사채 시장이 더 커요.
그만큼 현금 많이 가진 사람이 없죠, 부자들은. 소사장들은 입금을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단타를 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제 장투도 좋지만 단타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타하면은 사실 월가에서 단타를 성공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없고, 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이 투자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단타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형님이에요. 늑대라고 불리는 이제 외톨이, 약간 외톨이야를 부르시는 그분입니다. 그렇죠. 추세 추적의 아버지 제시 리버 모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는 개인이 세력이다라고 불렸던 그분이고요. 제피 모건도 이 사람한테 가서 살려주세요라고 요청까지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형님, 아 공매도 그만해. 아 나 뒤질 것 같아. 은행들도 이 형님한테 아 공매도 그만해. 네네. 결국 공매도로 망하긴 하셨지만 그랬던 분인데, 자 이분의 단타 매매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사실 이분이 단타하는 매매하는 방법들이 저희랑 똑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추세 매매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 매매를 진행하는 게 저희랑 똑같고, 이분이 한 어록들과 이 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매매법, 결국은 이 추세 매매를 시행하신 제시 리머버랑 비슷한 매매법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단점을 뺐습니다. 단점을 뺐다? 뺐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행해서 5달러 가지고 2조 원 가까이 버셨는데, 여기서 이분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저희는 뺐어요. 뭐냐? 공매도. 공매도. 이분은 마진을 하십니다. 네, 이분이 공매도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안 좋은 결말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는 이분이 얘기한 거가 정말 우리랑 매매법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지만, 사실 이분이 실패했던 거는 너무 롱숏을 다 보다가 결국은 청산당했고, 이제 유언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실패했다. 그죠. 라고 하면서 이제 자결을, 자 하늘로 가셨는데, 그걸 빼고 봤을 때는 사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분이 하는 것들 간단하게 물타기 하지 마라. 불타기 해라. 평단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모든 폭을 먹으려고 하지 마라. 흐름이 나왔을 때, 그 정보를 돌파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돼?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다 마찬가지죠.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도 올라가도 추세가 나와서 한쪽 방향으로 길게 올라가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추세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세 추종 방송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거부터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지 않습니다. 여기만 사서 이것만 먹고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만 먹고 나와요. 근데 지금 흐름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리는 건 이 자리예요. 왜? 추세 추종이거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사람들이 흔들릴까봐, 우리가 어떤 매매법을 구사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 여긴 여기 샀다. 여기 위에 샀다. 여기서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뭐 이제 장투하실 분들은 사실 가격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사라 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 여기서 내가 사라고 했던 거는 운이 좋았던 거지.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세요. 장투하실 분들 여기서 사도 괜찮다. 이건 사실 운이 좋았던 거잖아. 이거 운빨이에요. 내가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운이 좋았어. 그쵸. 이제 이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모아가서 지금 수익이신 거 보면 이제 운도 운이지만 네네. 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 어떤 걸 안 하십니까? 개미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멍청하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돼지에 살찌고 못생겼는데, 저는 단기 흐름에 흔들리거나 개미처럼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 부분이 있었던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몇 퍼센트 떨어졌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마이너스 53%입니다. 그래가지고 호랑이형 수익률도 그 당시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물어봤죠.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지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호랑이형이 뭐라고 했었죠? 안 팔아! 그 이런 모든 흐름에 팔았으면 나는 지금 자리에 못 올라왔을 거다 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죠. 그런 것처럼 개미처럼 움직이지 않고 뚝심 있게 가는 게 정말 부자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